아버님이랑 통화했어요. 우리 아빠랑요? 화 많이 나셨던데. 아니, 내가 영자씨 아버님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. 이렇게 다친 거 보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. 아빠가 원래 그렇게 화내는 분이 아니신데 제 잘못이 커요. 백화점 안 보내겠다고 하시던데. 그럼 앞으로 출근하기 힘든 거예요? 혹시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? 아, 집 앞에 어딜 나간 거야? 전화를 또 해볼 수도 없고. 이 여자 어디 가서 이렇게. 좋아하세요? 저 좋아하세요, 상무님? 핸드폰은 아빠가 갖고 계세요. 백화점 다니는 거 모르셨거든요. 제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너무 실망을 하셔서 제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세요. 그렇군요. 집에다 왜 거짓말했는지 안 물어보세요? 난 그냥 상처가 생각보다 컸던 게 아닌가. 어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리고 또 마음이 좀 쓰여서요. 지난번에 어머니한테도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고 백화점의 영자씨한테 자꾸 힘든 일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. 아니에요. 누구나 일하다 보면 겪는 일인데요, 뭐. 매장 언니들한테도 미안하고 내일은 꼭 나가보도록 할게요. 너무 무리하지 마요. 며칠은 내가 막아줄 수 있어요. 걱정만 끼쳐드리고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. 저 다 왔어요. 이제 들어가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내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. 들어가요. 네.